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달에 또 저희들이 또 왁자지껄 썬데이를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다음이면은 또 벌써 설날이죠. 와,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 15일, 1월 15일 왁자지껄 썬데이는 설전 2부라고 해야 되겠죠? 예, 설 전에 하는 이 썬데이인데요. 자, 오늘 또 어떤 얘기 하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지 저희들이 한번 고심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널분들 소개하고 예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시는 김용민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떤 그게 거? 끝이야? 본인은 맨날 이렇게 인사라 그러면 나 핍박받았다, 누가 나 고소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아, 한번 했지, 한 번, 한 번. 예, 아니, 뭐, 볼 저기 늘, 때마다 하던데? 네, 늘 뭐, 저, 요즘에, 김호준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잘렸으면 좋겠다. 아, 아, 잘려가지고. 잘렸었잖아, 옛날에. 네? 본인이. 잘렸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잘렸어. 아이, 바보 에이, 그러니까, 미련하게 잘렸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러니까, 아, 이 정부까지 잘 버텼다가 잘렸어야 되는 그래야지, 건데, 아유, 그래야지. 정말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버는 예. 사람은 따로 있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타깝다 이런 또 심경을 밝혀주셨고요, 솔직하게. 자, 그리고 옆에 안진걸 선생님 계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픽스 TV 자칭 홍보대사. 구독하기 좋아요. 네. 스픽스 TV가 20만을 넘어가는 게 일단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20만 넘었어요. 네. 그리고 이 김호준의 겸손이 힘들다. 줄여보니까 김의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 배우에 김의겸이 있었던가 하는. 아, 진짜. 시덥지 않은 아재 개그로 시작을 해봅니다. 와.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면서 삽시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어디서 만들어? 너무 예쁜데요? 아, 이거요? 나도 하나 만들어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의 소리나 김성수 TV 가면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진걸 TV에서 써먹어요. 알겠습니다. 네. 김용민 TV, 안진걸 TV 구독하기 좋아요. 자, 이번에는 오현주 이효정경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현주입니다. 네, 저 왁자지껄 두 번째 왔는데요. 아, 네. 네. 지난번에 아주 재밌었다고 들었어요.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왜요? 보시는 분들이, 네, 좀. 그 집회하는 분들, 요즘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제가 마음의 상처로 드리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겨울이고 추운데 또 게다가 그래요. 그런 생각 많이 했고요. 오늘은 반성하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건좀 마음이 아픈데 어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나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그건 문제인 것 아니고. 같아서 한번더또 그런 얘기들 나오면 잘 얘기해 보고 아, 또 싶습니다. 얘기한다고요? 아니, 아니요, 그 얘기 다시. 근데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 아니, 서로 주관적으로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끝까지 가서 아, 네, 이건 아, 그럼요, 아니니까. 그럼요. 현재 되게 힘드셨나 봐요, 그때. 나 너무 오래 끌었어요. 박영식 앵커가 청취를 올리려고, 시청 올리려고 좀 오래 끌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나도 아니,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성공했어? 오현주 우리 대표님 때 죄송하더라고 댓글 읽어봤는데. 근데 저희 청자들께 퇴진이나 탄핵 집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좀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마저도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좀 너그러이 좀 우리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아유, 역시. 아니,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 소장님 인사해 주세요. 예. 이제 생각하니까 진짜. 어제 또 감옥을 갔어요, 보수 인사가. 아, 누가? 김한범 씨가. 2년 받았죠, 2년. 요즘 확정. 뭐, 윤석열한테 줄숨.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줄서 순서대로 감옥 가고. 강경 보수들 싹 집어넣는 김한범인데 줄 서셨어? 그렇죠. 아. 네, 어마어마하게 그 위대하신 윤석열 영웅님 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감옥 가고, 정광훈 씨도 이제 사형구형 받고, 저같이 싸우는 사람은 점점 감옥에서 멀어지고 있어. 그거는 무슨 뜻일까요? 나한테 붙지 말고 소신을 가져라 이런 뜻일까요? 근데 이런 이 야비한 검사 권력이라는 건요, 엎드려 김은 잡아놓고, 덤비면 또 나가면? 못하고, 이런 강자 약하고 약자에 강해서 무조건 들이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복지부동 상태가 돼야 돼요. 그냥 복지부동? 적당히 고개 숙이면 안 돼. 그냥 완전히 복지부동을 땅에, 땅하고 배를 딱 닫게 해야 붙여야 되는 돼? 거야. 예,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철저한 굴복을 요구하지. 아니, 저는. 갱이면 무서워해. 맞습니다. 저는 배인 대표님 방송 잠깐 뭐 깜짝 놀랐는데, 한동훈 씨가 MC 장원까지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MC 장원? 개그맨까지. 왜? 뭐 방송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변희 대표님. 아니, 혹시 한동훈이가 가발 썼다, 대머리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했고 그렇게 네. 안 했고 그 그 당시 윤석열 나오고 때 한동훈 하고 막 그 붙었을 때 쪽저 정권하고 그때 약간 좀 모욕적이고 약간 조롱한 프로가 있었나 봐. 아, 대머리거나 뭐 그런 얘기한 건 아니고. 아니고 별거 아닌 걸로 들었는데 그냥 프로그램 전체를 다 고소해버렸대. 프로그램을 다 고소할 수가 있어요? TV하고 다 그냥 싹.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변 대표가 왜 개그맨 임시장을 괴롭히냐. 나를 구속해라 고소해라. 근데 한동훈 씨 왜 아무 연락이 없어요. 게다가 또 변 대표님은 정면으로 비판하는 아니 그러지 말고 욕을 하면 돼. 나를 고소해라 이런 말은 소용이 없고 그냥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하면 돼. 아니 그건 모욕죄고. 모욕죄고. 아니 그런 걸로. 아니 그 자범으로 들어갈 순 없지. 한동훈이가 증거를 위조했고 모의 증거 인멸로 우리는 한동훈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공문까지 보냈어요 한동훈한테. 공문 보내서 자백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를 고소하든지. 근데 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얘기했듯이 사실 김용민 사장도 그때 뭐 선거법 걸렸을 때 이 정권한테는 그냥 차라리 들이받다 완전 세게 그럼. 최악이 들이받으면서 뭔가 지분 요구하는 이런 네. 이상한 스탠스가 최악인데 네. 이게 지금 정강원 안정건 진정건 지만원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정권. 나경원 위험해요. 나경원도 이준석 지금 보면은 와 이준석이 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 공천자리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 뭐 쪽에. 다 그러니까 거래 치려면 위험해. 그냥 들이받든지 아니면 엎드려버리든지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됩니다. 정말. 예.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해요. 뭐 방금 나경원 전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워낙 핫하니까 나경원 전원이 이 사람이 저를 형사고소했는데 다 무혐의가 됐어요. 아니 그 2019년 20년 국면에 나경원 비리가 엄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탐사 언론에서 그것도 윤석열 좋아하는 MBC 같은 제도 언론에서 문제가 된 걸 제가 하나씩 고발한 게 14건이었는데 네. 본인이 역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됐어요. 일리가 있다. 검찰 로비서 처분인지 안진거리 고소는.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했어요. 1억을 저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1심에서 제가 이겼는데 또 항소를 해놨어요. 2월 달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길 것 같거든요. 이기면 이제 나경원 씨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너 그 안진걸 씨하고 송사에서도 문제 많이 우리한테 접수되어 있다 하면 나경원이 앞으로 꼬리를 내린다. 이런 정과 분석이 돌더라고요. 김용민 TV에서 우리 저 안진걸 수장님 나오셔가지고 그 14건인데 14건 다 다시 들여다볼 거 없고 된 놈으로 엄선해서 세 개를 픽해 주셨어요. 요 세 개만 보면은 뭐. 나경원 보낼 수 있다. 어떻게? 따님의 성적이 10번이 D에서 C에서 A나 A+로 고쳐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전 세계 고등교육 역사에서 찾아보기 없는 비리고요. 두 번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측근들 다 국회의원 그때 그만두고 비서관들 그만뒀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다 채용을 시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그런 거 맨 업무방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어넣습니까? 난 결정적으로 지난 총선 때 중앙대 경력, 서울대 경력 두 개를 허위 경력을 썼습니다. 이건 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작선관위가 나경원을 고발했는데 선관위가 고발했어요. 네. 근데 황당하게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윤석열 한동훈 장학 때 서울중앙지검이 나경원을 기소를 안 하고 나경원 비서를 기소합니다. 비서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논리가 뭐냐? 아 비서관이 의원을 나경원 후보 모르게 넣어버렸답니다. 경력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오현주 대변인님도 선거 해보셨지만은 경력은 최종적으로 후보가 컨펌 안 하려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컨펌이 아니라 자기가 초안을 쓸 수밖에 없지. 비서관들이 경력을 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초안을 자기가 써줘야 돼요. 세세한 경력. 보통 뭐 우리가 어느 초등학교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다까지는 알아도 모르지. 대학원 석사, 박사, 전공 이런 것은 본인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증명서를. 근데 그걸 비서관만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비서관 유재성만 나왔어요, 실제로. 이건 중세시대에 왕족들을 보호할 때 그 왕족이 시종들을 때리잖아요. 매 맞는 아이라고. 그렇지, 대신 맞는 사람이 대신. 있어. 누가 재정신청 들어갔나요? 아니, 이 선거법은 고소가 아니면 또 재정신청이 안 돼요. 고발은 안 돼, 고발은 안 돼. 선관위가 불성취하면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고소를 해요. 불성취하면 이의제기 못해요. 선거법은 공소시가 지났지만 당시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하고 나경원 씨 등이 짰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수사하면 저는 구속감이라고 생각해요. 전 뭐 누가 다치고 구속되고 이런 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건은 정말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요 세 개만 네. 세 개만 픽해가지고 한번 착수하면은 나경원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한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니 근데 이 전국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매불쇼에서까지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안진걸의 문제제기를 윤선 한동훈이 알고 있다. 당시에 수사를 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의
대표 경선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냐고 매불쇼에서 물어보더라니까요. 저는 사실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근데 요즘 한들 하도 정치 공작 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설이 여의도에서 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역시 국민의힘당 이야기를 시작을 했군요. 이제 제일 핫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사표를 아예 냈더만요. 처음에는 사의를 표현했다, 뭐 표명했다까지만 나오다가 내가 사표 안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럼 사표를 오늘 냈다고. 아니 그 며칠 전에 말이죠. 했다고. 유선으로 또 뭐 그 문자. 문자로 보냈다고 했는데 왜 그거는? 왜 정식 사표가 아닌가 봐요. 응? 아니 그 뭐 공증을 받아서 내야 됩니까? 저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응?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실 이름으로 기자단에 뿌렸잖아요. 네. 나경원에 대한 애정 변함없다. 애정. 야, 애정이란 말이 나왔어요. 애정이 입으로 되나? 입으로 되나? 어? 자리를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자리 두 개를 줬잖아요. 아니 그 자리가 은반지. 은반지 뭐. 다이아몬드 달라고 했더니 은반지 두 개를 줬어요. 아니 왜 줘야 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쨌든 은반지 두 개를 집어던졌는데 또 윤석열이가 어쨌든 애정이 있다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가져와야 되는데 입으로 때우니까 열받으니까 사찰이 확 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 이 나경원 의원을 부추킨 사람들이 뒤에서 있다고 봐. 이분이 그렇게 사실 용감하게 썩 나서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이 사람은 계속 살살살살 부추겨. 처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 할 걸 몰랐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는 두 가지 떡국물에 너무 만족했던 거야. 그러고서 있었었는데 슬슬슬슬 쩍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냥 헛수아비 자리라는 걸 깨달으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좀 힘을 발휘하려면 당대표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대선까지 노려보고 있는 그렇지. 상황인데 네. 당대표 나가볼 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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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중간에 여론조사가 띵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가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쁘고 처음엔 기쁘고 감동을 했겠지. 근데 그러다가 시간 점점 지나면서 아 내가 왜 못하지? 저 사람이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난 안 하나? 이러면서 점점 고개가 이렇게 딱딱 들어지겠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앞에서 자꾸 찔리는 거야. 나가. 그 사람이 좀 기가 좀 열잖아. 김재욱? 아니야 나 누군지 알아. 서정욱이라든가 뭐 아 서정욱? 이런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성국 박사가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아, 그 고성국. 보수의 그런 그 유튜브 아, 윤창중 씨도 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야 그거 믿고 나갔다 큰일 날 텐데. 아니 우리 저 황교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황교안을 밀어주신 분이 계세요. 푸시맨. 고성국 아니야 그래요. 고성국. 그분이 그 무슨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무슨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방송에서 틀었대. 그랬더니 뭐 조회수가 70만이니까 80만이니까 대박을 쳤대요. 아 된다 너는. 넌 나와라. 이렇게 꼬시고 서정욱이 딱 결정적으로 됩니다 누님. 이러고 됩니다 누님. 나오셔야 됩니다. 고성국 씨 큰일 나겠네. 그분들. 왜? 그분들은 뭐 어렵게 되면 또 끝까지 돕나. 또. 안 도와 그 사람들. 아 그분들은 옆에서 그냥 나갈 사람이지. 바로 내려둘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 그쪽 라인에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다 뻥뿌질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례가 나온 겁니다. 나경원 사건이. 근데 제가 TV 정치평론 방송 최근에 다 봤거든요. 즐겨서. 근데 국민의힘의 정치평론가들이나 대변인, 그쪽을 대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일반적인 평론가들, 뭐 변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나경원이 못 나올 거라고 보는 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까지 문자로 보내니까 그 정식 사표명이 아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일을 더 맡아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나오지 마라는 사실상 정당법을 위반하고 경선에 지금 고의적으로 개입한 행위거든요. 이건 저는 고발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퇴진사유나 탄핵사유로 쌓일 수도 있고 그렇지. 현역 임기를 마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지금 경선 불법 행위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 2016년 총선 개입했다가 그걸로 그 사실은 지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 의원이 사표를 던져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홍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리나 탐내고 수양버드 같은 사람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네. 아마 주변에서 그랬을 겁니다. 이번에 고개 숙이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 그렇지. 1등이니까 나가자.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지 마라. 이번까지 만약에 고개를 숙이면 국무총리 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나경원은 영원한 수영버들 된다.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자존심 세잖아요. 나름 있잖아요. 어? 김건희가 나를 방해한다 해도 내가 꿀릴 게 뭐 있어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던지고 지금 출마 선언을 곧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에 불을 지른 게 바로 김건희야. 네, 그런 김건희가 자기를 짓밟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윤석열이가 시키면 모르겠지만은 김건희가 나를 밟으면은 나는 여기 굴할 수 없다.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여자들끼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들끼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노변호사, 그건 여성들끼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분석해보면 좀 이따 우리가 대구 서문시장 행보도 이야기했지만 영부인이 대구 서문시장 이렇게 혼자 간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네, 박지원 정치구단이 네, 네. 이건 김건희가 대통령이다라고 규정했어요. 김건희를 우호적으로 표현한 사람이에요. 박지원이. 그 때문에 민당이나 범진보 세력에서 아니 요즘 열심히 윤석열 정권 규탄하는 건 좋은데 왜 김건희 이야기만 나오면 우호적으로 나오고 무슨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느냐. 김건희 특검을 정말 저는 지금 수년간 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가방 안에 가장 소중한 피켓이 거예요. 야, 이렇게 포장을 쏠 때다 네. 들고 다니는군요. 아니 저는 네. 제가 참여연대에서도 오랫동안 일했지만 나경원이나 김건희 또는 뭐 남자로 치면 여성들이 아직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한동훈이나 이상민 정말 많은 비리가 있거든요. 정호요. 근데 권력이 가까우면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 피켓을 소중하게 심지어 가슴에 안고도 자요. 정말 화가 나고 깰 때는 다시 마음을 다지면서 투창하면서 근데 전혀 수사는 안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행동해버리잖아요. 근데 박정훈이 김건희 특검 안 된다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 열받아요. 근데 그 박정마저도 이건 대통령 놀이다. 아예 대통령 놀이고 대통령이랑 본인이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경원을 싫어한다는 소문은요. 이건 가실이 아닙니다. 실제 언론 보도도 있었고 나경원만 꼭 집어서 대통령 침식에 실제 못 갔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 관례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전현, 왜 싫어하는데? 전현직 지도부가 네. 대통령 침식에 초대받지 않은 사례는 나경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렇지. 왜 싫어하냐고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설. 서울법대 부부 모임을 갔는데 그때 나경원한테 김건희가 모욕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래요? 김재호, 나경원. 그 윤석열 네. 김건희 4시 갔는데 그중에 김건희 빼고 다 서울법대 출신 아니야? 그렇지. 시들끼리 그냥 서울법대의 그 과거를 회고하면서 아, 잘난 척들을 좀 했나? 그러면 사실 이제 나경원이. 나경원이 그 김건희한테 말도 안 걸었대요. 아. 그건 언론 보도도 실제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네. 어. 그다음에 나경원이 쓸데없이 대선 전에 남편이 지금 술을 못 먹고 다닌다는 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 술을 막 뺏고 그랬잖아요. 당시 언론 보도에 확인됐잖아요. 당직자 확인은. 근데 나경원이 방송에 나왔고 MBN 판도로 나와가지고 아, 그 오빠가 그때도 대학 다닐 때도 술을 엄청 먹고 다녔어라고 오빠라고 그랬구나. 네, 그 선배가. 그 선배가. 거기선 선배라는데 사실은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지나치게 친해 보이고 술꾼 안 그래도 술꾼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술꾼이라고 폭로해버린 거예요. 진짜로 방송에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눈밖에 나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는 주가 조작이나 허위 경력, 상사기로 코너에 몰렸는데 나경원은 어쨌든 공부를 잘 서울대 갔잖아요. 남편도 서울대 나와서 판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결정적 컴플렉스까지 작용했다는 의혹이 지적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7월 달에 여성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윤석열 권력을 누가 휘두르냐에서 나경원 같은 찌레간이 아닌 자가 끼어드니까 김건희가 김기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나경원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성끼리 뭐 여자끼리 그 얘기는 내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꼭 꼬집어가지고 내가 딱 아니, 그렇게 저는 혹시나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왜냐면 조정훈 제가 여기까지만 저 좀 참을게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가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상처가 된 게 응원했어요 그거는? 아니 처음에는 시대전환이라는 이름도 좋고 시대착오적이다 진짜. 네 근데 아니 처음에 나왔을 때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도 몇 번 나눴어요. 합리적으로 우리가 경제민주화나 재벌력이 원래 저는 평소에 또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남의 부인을 괴롭히냐 김건희 더 황당했죠. 아니 남의 부인에 관심 없어요. 남의 남편도 우리는 관심 없고. 그러면은 윤석열을 네. 괴롭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남의 부인을 왜 괴롭히냐? 윤석열의 자기 부인은 그 얘기잖아. 그러면 남의 부인이면 뭐,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만 문제제기해라는 취지인데 윤석열 권력의 핵심에 김건희가 거지. 있고 윤석열의 내로남불의 핵심에 김건희와 최우순이 있는데 마치 쫌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조중훈 의원이 그건 정말 무식한 발언이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조중훈한테 공개적으로 방송해서 오마이뉴스 TV에서 토론합시다. 의원님. 남의 부인에서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성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그분이 해온 행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왜 그거에 분노하는 민심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은 그 한마디로 윤석열은 나경원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애정한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 그 이전에 대통령실 그 대응 기조를 보세요. 막
나경원을 아주 죽이지 못해서 그냥 완전 발버둥을 되게 쳤잖아요. 되게 모욕적으로 행동 굉장히 모욕적으로 윤핵관들도. 제2의 유승민이라고 문자도 돌렸어요. 심지어. 이거 네. 보면은 와, 이 윤석열이 바라보는 나경원과 그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나경원이 다르네? 그렇다면 대통령실과 윤핵관 배후에 누가 있는가? 아. 김건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 권력 투쟁이 아닌가? 실제로 어제 우리 전재환 대표님 말씀하시기를 네. 그 부부싸움을 봤대요, 누군가가.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 이게 뭐 그냥. 뭐 대통령 부부가 막, 부부싸움하는 거? 부부싸움. 뭐 그냥 뭐 소리 지르는 이 차원이 아니라 막 도구와 소품이 동원된. 진짜? 막 깨지는 소리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유언비어죠? 유언비어. 유언비어 아니야? 그저 전재환 대표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선배님. 그러다 전재환 대표님 김종대 우리 의원님처럼 고소당하겠는데요? 아, 괜찮아. 방송이 잘 신가요? 아니 아니야. 저 변희재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절대 고발 안 합니다. 네. 방송이 아니고요. 네? 방송이 방송에서 했어요. 방송에서 했어요. 그럼 괜찮아요? 아, 이거 본인이 기자 출신인데 뭐 하나 네. 입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요. 난 못 들었으니까. 제보가 있었겠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그냥 뭐 물건 날라가려고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6천장 버리고. 근데 더 결정적인 거는 끝내 이기는 사람은 김건희다. 끝내 이기는 사람은 김건희다. 사모님이 세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권력투쟁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면은, 야, 그래서 나 또 궁금한 거는, 윤은 김기현을 밀고, 김은 강신업을 믿는 건 아닌가? 아, 이건 아직 뭐 네, 추정의 단계인데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여자끼리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강신업이 규정을 해줬는데 이 이제 취임식에 못 가서 나경원이가 이제 굉장히 서운함을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글을 썼어요. 7월달에 나경원이 갑자기 김건희 팬클을 해체하라고 확 질렀어요. 그렇지. 김종대의 시사 집중에서 확 질렀어. 그래? 그러니까 그럼 강신업이가 너 나경원 지금 팬클럽을 까는 게 아니고 너 김건희를 까는 거다. 와, 이게 네가 김건희를 부러워하고 김건희를 안 입고 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거기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용히 이를 갈고 있다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너 나가면 안 돼. 넌 내가 발목을 꼭 잡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 7월부터 이제 다시는 이상한 내가 볼 때 은반지 같은 자리. 저출산 위원장하고 뭐 기후대사 은반지를 두 개를 주면서 이제 윤석열이가 무마를 시키려는 거죠. 당권을 잡아버리면 사실상 2인자가 되고 총선권을 갖기 때문에 대권까지 가는 거니까 이거는 막아야 되니까 나경원을 달래서 근데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총리라는 거지만 또 김건희가 난리 나니까 슬쩍슬쩍 은반지 두 개를 줬는데 나경원을 받은 다음에 이게 뭐냐 나를 뭘로 보고 이제 던져버린 거지 지금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지금 거래는 사실 이게 정당법이나 다 선거법 위반인데 나경원 출마 막으려면 총리 정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나경원 의원이 총리한다고요? 근데 그거 아니면 당권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김건희가 허락하겠습니까? 아니, 그 취임식도 못 오게 했는데 총리 자리 주겠어? 아니, 김건희 여사는 그런 거를 허락하고 말고 할 권리가 없죠. 권리는 없죠. 그리고 뭐... 당연히 취임식 오라 말아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국정농단입니다. 아니, 나 우리 오현주 대변인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저는 계속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자, 취임식 때 안종권이가 초대가 되죠. 그렇지. 그 유튜브들이 초대가 되죠. 김상진도 포함시켜주세요. 네. 선물 받죠, 김상진. 윤석열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섬세하게 초대를 못 합니다. 그럼. 사람들 누가 가야 있을까요? 자, 7시간 녹취를 보면 진보개혁진의 유튜브라든 보수 유튜브를 다 둘 섭렵하고 있는 게 김건희 지 스스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사하지 않을 거야. 열린공감TV를. 자, 집권에도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가 집권하면 그러죠.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랬죠? 저는 과도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는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 우리 오빠 김진우입니다. 그 양평 투기 사건에도 등장하는 최은순의 아들. 나는 대통령이니까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네. 그런 말을 그 했다고.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오빠를 하라고 한 게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친오빠? 친오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거 캠프에도 가족들이 최은순 가족들이 깊숙이 개입한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도 보면 뭐 노무현은 멋있는데 문제는 신학감이야 신학감 안감이 아니야 굉장히 봉건적 인식 드러나면서 본인이 뭐 문제를 까는 내용도 나오는데 바로 그 이 김건희의 권력이라는 게 실제로 그냥 영부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이게 제만 해석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파기됐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의혹을 제기할게요. 우리 스피스TV가 김종대 의원님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여의도에 돕니다. 네. 자기가 이제 막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그래도 당신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견마지를 다 했는데 나 때문에 많이 2030 지도 올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막 코너에 몰리니까.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용산 집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집무실에? 네, 이건 제가 여의도에서 고위 관계에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집무실에? 그러니까 의혹입니다. 의혹. 우리가 함부로 사실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집무실 같이 쓰는 건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 서문시장도 대통령 일부속실이 배석을 했잖아요. 대통령 아무런 권한이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거기 대통령이 5층에 있어 집무실이. 맞아. 5층하고 뭐 왔다 갔다 한다며. 그 김건희가 5를 좋아합니다. 사무실 뒷토스도 5, 휴대전화 뒷번호도 5, 윤석열이 총장일 때 그 차량 뒷번호도 5, 다 5야 5. 그래서 이준석 분명히 윤석열을 만나놨는데 김건희가 대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싫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중간에 윤석열이 잠깐 들어왔다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혼자 앉아있었다는 게 그러면 그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아 이준석이 들어온다고 내가 만날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여의대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와 충격적이다. 아니 100% 확인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김건희 여사가 올권을 하고 있고 국정농단에 상당히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스킥스 방송에서 의혹 제기를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언젠가 저는 이준석 대표가 몇 가지 그 사람이 선거 전후에서 뭐 많은 과정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이 맞으면 보세요. 정말로 지금 이 말이 맞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실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저런 종류의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만나서 그 얘기를 한 당사자는 상대는 이 김건희 여사일 거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여사가 힘이 있으면 아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안 해? 안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왜 안 도와준 거지? 아니 이미 그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그 체리따봉 문자에서 드러났잖아요. 이준석을 그 이후야, 그러면? 제거하기로 그러니까 제거당하는 과정에서 찾아갔다는 거거든요. 제거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윤석열로 곤란하니까 내가 만나갖고 걔 보낼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순대로 강신업이가 갑자기 고소를 하고 김건희 팬클럽인 이준석을 그리고 강신업이 그때 공언하잖아요. 내가 이준석은 내가 보낸다. 골로 보낸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기소한 것 중 고소한 것 중에 하나로 지금 걸려있는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 그때 강신업의 직위가 뭐였냐.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보진영 일각이나 언론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너무 과대하게 우리가 추적한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추적해보면 해볼수록요. 과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분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네, 오히려.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도 있고 저도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라고 단정은 안 합니다. 합리적인 의혹제기 정도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현주 선생님 말씀하세요.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제가 오윤희 때문에 말씀하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이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충격 이렇게 되게 많이 김건희 여사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여쭙고 싶었던 거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혀 인척 관계도 아니고 뭐 이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아예 바깥에 있으면서 뭐 태블릿 통해 가지고 글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이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다들. 그랬을 때 부인들하고 어떤 사적인 국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과 이 김건희 여사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냐, 그런 혐의가 이제까지 밝혀진 게 있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실일 것 같은데 그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바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 예를 들면 주가 조작 문제나 양평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장모를 수사하지 않는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다 제기하는 거 너무 해야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만 저는 이견이 있을 뿐이지 사실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몰아가는 게 과연 이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뭔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견이 있으신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그냥 예를 들면 부부가 밤에 이렇게 조언해주고 나는 그 사람 좋더라, 난 그 사람 싫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일반 부부들도 또는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직장인 모임이나 뭐 부부 모임 가면 느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 들은 좋은 평가를 전해줄 수도 그치. 있고. 근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관절을 찾는데 아예 김건희가 무속인하고 들어가서 관절을 막 쇼핑하듯이 돌아다녔어요.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가 이미 있었고 이번에 김종대 의원이 정확히 천공까지 개입을 했다라는 폭로를 했잖아요. 그걸로 지금 고소까지 당해있는데 그런 것은 일종의 조언을 넘는 배우자의 조언을 넘는 실제 관절을 배우자가 무슨 권한이 있다. 물론 배우자가 살 집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느낌은 모를 수 있겠지만 무속인을 데리고 직접 들어가서 돌아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수의계약을 해요. 자 수의계약인데 예를 들면 전부 다 김건희랑 특수관계인들하고 수의계약으로 이거 불법이죠. 이런 게 국정농단이고 뭐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면 전노일당이 옛날 전노노태일당이 열렸던 비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이 처벌했던 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실 관련한 그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례가 있나 모르겠어요. 원래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 절차를 지켜야 거죠. 되고 자격이 있는 데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많이 있었습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보안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요. 하는 이유는 이 공천을 해버리면 여러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그럼 수익이 누구냐? 보안 요청으로 그렇지, 그렇지. 원래 예. 많이 해봤던 데다가 다시 주는 게 수익이었는데 지금 다 갈아쳤단 말이야. 예, 예. 그러면서 아예 경험도 없는 회사를 신생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는 정말 번개뿌려 콩밥 까먹듯이 그렇지, 그렇지. 회사를 갑자기 만들어서 이 회사가 이걸 하겠다. 뭐 경력도 없는 회사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어쨌든 하더라도 뭐 근거가 있는 예, 예. 실적이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을 그리고 인증받은 예. 취임식에 자기 어머니와 본인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청 수사 책임자를 꼭 집어서 그 사람만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영부인이라고 그때는 영부인이라고 불렀으니까 영부인이 초청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냐는 거야. 아니 할 수 있죠. 영부 예를 들면 여보 정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도와준 뭐 김용민 전 의원님이라고 쳐요. 이제 뭐 변희재 뭐 시대정신 대표라고 쳐요. 그분들이 이번에 무슨 명단에 빠져있던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본인 문제인 거예요. 장모와 본인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 책임자를 꼭 집어서 최대로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건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직권 남용의 문제가 돼서 수사를 못하게 버리는데 이해충돌의 문제가 아 이해충돌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는 기본이고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네네네네. 그렇게 만약에 압력을 행사 그럼 그 수사경찰은 자기가 꼭 집어서 취임식 갔는데 속없이 참석까지 했을 사람이 제대로 이런 수사를 수사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경기 양평 부동산 투기는 윤석열 일가 비리 중에 가장 확실한 비리로 평가가 됩니다. 이건 누가 고발했냐면요. 고발 주체는 저희들이지만 고발자는 하승수 변호사나 이상훈 변호사. 아이고 얄짤없네. 민변 참여인데 그다음 농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농촌 문제 최고 전문가들이 저한테 스스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기, 농지 투기를 하는 사람을 수사하면 안 된다. 앉은 씨 같이 고발합시다. 연락 주신 분들이요. 네 번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정도나 아니면 뭐 옆에서 그냥 조언 주고받는 정도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정도를 벗어나는 본질적인 걸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양평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실제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바뀌어요. 중간에 느닷없이. 수사 책임자 취임식에 콕 불려갔죠. 그 후로 전혀 지금 수사도 기소도 안 되고 야, 벌써 2년 가까이 돼봤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비슷하네. 거의 똑같아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두 개가 가장 비리가 확실한 거거든요. 경력 상습 경력 사기는요. 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짧게 할게요. 착취할게요. 자 동네 미장원에 미용학원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미용 기술이 있다고 취업을 해서 진짜 뭐 약간 대충 눈대중을 배웠나 봐요. 한 1년간 실제로 얼굴을 받았어요. 대법원에 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나옵니다. 경력 숨겨서 강의 같은 거 하면요. 사기입니다. 사기 업무 방해는 기본이고요. 근데 김건희는 완전히 완벽한 사기죠. 본인 그렇지. 인정까지 했잖아요. 네. 아유, 이력서부터 다 허위인데 네, 뭐. 다시는 뭐 내줘, 조용히 내줘만 하겠다 그러고. 근데 그거, 그 다음에 도이치 모터스, 그 다음에 양평 부동산 이 세 개는 100% 저는 비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재무도 인정합니다. 전혀 수 안 하고 수사 책임자도 다 교체해버리고 취임식에 부르고
이게 국정 농단이라고. 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우리 오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말씀 너무 안 하셨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관련 담당자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 제2부속실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들이랑 같이 서문상을 혼자 방문해가지고 양말 삼박하게 사주고 떡볶이 드시고 막 그랬단 말이죠. 네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제2부속실 만들어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지금 굉장히 특히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분노스러운 것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어떤 대통령 선거 할 때 네. 본인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부속실을 통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 자체가 대통령 행사를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워딩을 붙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네네네네. 정치인들이 어떠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 선언적 의미로 항상 찾는 상징적인 메카로서 기능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를 들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갔다면 괜찮아요. 네.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찾아간 거 괜찮아요.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책임을 하는 정치라는.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가 거기를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갔다고 치면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정말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을 표현해줘야죠. 뭐 물가를 비교해본다든가 명절을 앞두고서 사람들 노고를 뭐 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떡볶이 맛있다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혼자서 그 의미가 정말 깊은 그 서문시장을 찾아가서 굳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는가. 그걸 인해서 무엇을 그 사람은 얻고 싶어 했는가. 그것이 지금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말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메시지야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게 나경원 대표 주저앉히고 뭐 이런데 윤심을 씻기 위해서 당연히 갔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랑 무슨 관계예요? 그 나경원 대표를 주저앉히는 것하고 서문시장 간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맞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왜요? 거예요. 왜? 대구 이 보수의 심장이라는 거 게다가 서문시장이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핵심 공간이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지금 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심에서 좀 윤심의 힘을 실어 달라. 왜 그러냐고요? 본인이 정치인이 아닌데. 네. 아니 그거를 정치인이라면 괜찮죠. 네네네.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왜 네.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런 거 하냐고요. 부인이 왜 남편이 하는 회사 일에 자기가 껴가지고 여기서 쫓아다니면서 윤심 실어주세요. 우리 남편 말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잖아요. 오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저는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 방문하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것을 어떤 경로로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해보세요. 아니 그 영부인들이 시장 가면 이제 그 청와대 근처에 있는 종로 쪽 시장을 가가지고 물가를 체크하는데 물가 체크 이거는 뭐 KTX를 타고 대구를 들어가서 그 중요한 서문시장은 사실 이제 이 보수 정치에서의 박 대통령의 본거지고 박 대통령이 탄핵당한 다음에 모든 당권이나 대권주자들 다 서문시장 가서 출마 선언 들어갔어요. 그렇지. 심지어 김진태하고 홍준표는 싸웠어. 넌 여기서 하지 말라고. 너 박근혜 싫어하지 않냐 이런 정도에서 이건 하나의 보수에서의 하나의 성지니까 김건희가 어제 거기 가서 서문시장 가서 그 공희준 씨가 이 연예인과 정치의 손짓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손짓은 정치인 손짓이었다 그래요. 약간 나한테 보면 되겠는데 연예인은 이렇게 하는데 연예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됐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뭐 원주 뭐 선생님처럼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를 하는 거고 그 정치를 이거 보여준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까지 있었을 때 모든 시장 바닥을 헤매는 선거 운동했던 것은 박근혜하고 나경원이 전담했어요. 그렇지. 그 둘이 전담했었는데 인지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정치적 무게감도 있고 당내 사실 굉장히 큰 불만이 김기현이라는 이상한 최악체를 찍어 놓으니까 울산에서 사선밖에 안 한 김기현이 서울에 들어와서 시장 바닥 갔을 때 어떤 몇 명이나 모일까요? 불안해하거든 지금. 누구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경원이 인기 있는 거는 나경원이 시장 가면 인기가 있어 분명히 인지도도 있고. 이걸 이제 이 김건희는 내가 시장바닥 돌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경원 날려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오현주 대변인처럼 가실 수 있죠. 뭐 영부인이 시장 하나. 그 만약에 그 행위만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가 열을 내겠어요. 네네. 근데 그동안 7시간 녹취록에서
그다음에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최은순이 만나는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조남욱이라는 재벌 오너를 끼고 무속인 끼고 향을 제공하고 본인들의 비리를 당시부터 이미 비워봤던 과정에서 도치모토스 권오수를 만나고 또 권오수의 문제를 검찰이 뭉개는 과정 전반에 이미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해 있는데 자 그것도 옛날 비리라고 쳐요. 당선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약속처럼 원희대표 말씀하셨는데 당선돼서 조심한 척 하더니 지지율 조금 오른 것 같으니까 막 공개 행보를 엄청 늘리면서 배우자 없이 온 베트남 주석이 왔는데 원래 관행은 배우자 없이 온 배우자가 배석 안 해야 되는데 슬퍼 신고 배석해가지고 정책건의까지 막 주도하고 아예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전면적으로 나서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비리가 넘쳐나고 그다음에 뭐 국정농단 여러 가지 뭐 집무실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다 그걸 일일이 또 고소까지 하면서 그래서 자제해야 될 시점인데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보통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가는 곳에 본인이 혼자 가서 내가 정치인이고 내가 이 국정에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만 딱 한 거 같다. 종로를 가면 괜찮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종로를 갔던 서문시장을 갔던 어디를 갈 수도 한 번은 갈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그동안 행각의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그다음에 국정의 그 국민의힘이라도 이런데 내가 가장 영향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행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이 거예요. 이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그 문제가 되는 그 상징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수에서 바라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의 그 어떤 행보는 그야 그 자체로 정치라는 거죠. 그럼 그 정치를 왜? 종로가 썼으면 약간 정치성을 좀 덜하게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종로가 썼으면 또 근처에 가는 좀 더 달라질 거예요. 이유가 되는데 아니 뭐 삶의 근거지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자기 그거... 고향도 아닌 뭐 명일동도 아닌 서문시장 가지고 옹호하고 싶은 건 진짜 자체. 별로 없는데 아니 옹호하신다는 게 아니라 옹호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뭐냐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 보통 정치 그 뭐냐. 누군가가 어디를 방문할 때 가장 그리고 이제까지 행보를 안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쫄리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내가 거부받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 때 어디를 고려하느냐? 본인이 무조건 한다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를 무조건 환대해 줄 곳. 절대 거부나 어떤 사람들의 욕을 안 들을 곳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명일 전통시장이 어땠을까? 명일동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시장이 제일 낫지 않을까? 자기 고향 가야지. 아니 대구에서 대구는 자기랑 연결도 없어요. 만약에 그 김건희 스케줄 알았잖아요. 제 동지들이 아마 쳐들어왔을 거예요. 몰래 갔기 때문에 그렇지. 노린 사람 많아요 대구에서. 아니 근데 사실은 그 또 공희준 평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공희준 평론가가 전에 제가 평화나무 신문에 기고하신 게 뭐냐면 제목이 김건희는 김명신과 화해해야 이 제목이 이거예요. 왜냐면 김명신 그 저 명일동 출신 김명신이 자기 어떤 마이너리티성을 다 부정하고 뭐 최고급 인류 장신구 하고 다니는 거 봐봐 이 자체가 부조하고 또 그 더 이상 어떤 대중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일동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던 그 김명신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재미있는 분석이네. 아니 아무튼 뭐 요 문제는 그래요. 또 요 정도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자,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영부인님 시장 한번 간거가지고 왜 호들갑이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오현지 대변인이 평범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변해서 또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제안했지 이렇게 의견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건희 행각을 분석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그냥 영부인 한번 시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이 정권에 내가 짚고 나면 실제 녹취록이 정확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방송에서 우리 진보 진영의 동지들에게도 이견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녹취록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서 두번 들어봐라 그래요. 저는 두번 철저히 들었어요. 무서울 정도로 권력지향적이고 그다음에 국정의 깊숙이 이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죠. 대통령 내내 검찰이 이미 깊숙이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조국 아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무슨 검찰개혁이고 검찰수 비판하니까 그래서 구속돼버린 거야. 뭐 이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그의 배후에는 무속인들이 있고 그걸 윤석열이 꼼짝 못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김건희의 이 행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떼서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 그러니까 좀 해주시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소장님이 참 이렇게
되게 세상을 예쁘고 아름답고 밝게 그리고 아주 직설적인 세상에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시장 가고 싶으면 시장 가고 가서 또 어려운 분들한테 양말도 사주시고 다 좋은 일이죠. 또 떡볶이도 사드리면 그 가게 그 주인분이 얼마나 아, 내 떡볶이 잘 팔리니까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단순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사실 겁니다. 예쁘고 아름답게 바라봐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이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제기할 때 주가 조작 문제나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충분히 필요하고 한데 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을 휘두르고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진짜 이것이 밝혀내가지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 덩어리와 그 아니면 그 굉장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이게 안 맞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사람들이 사실 하나로 덩어리로 이렇게 느껴지면 아 굉장히 이건 인신공격적이야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 논리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치평론이나 어떤 다양한 내용들에서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다들 60%, 70%가 특검하자고 하는데 왜 이 문제가 진척이 안 되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천안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천안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굉장히 안 돼요. 가난한 어떤 집안에서 아, 가난한지도 아니야. 성공한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를 느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아주 깊숙한 마음에서는 나도 사실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마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 심리적인 어떤 사람들의 욕망이나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 근데 저는 헤아리지 못하는 저는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건희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권력이 있어요. 사실 권력이 어떤 실체가 있다라기보다는 분위기라는 거죠. 말 잘못하면 너 응? 큰일 난다. 너 무슨 일 들어왔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볼 거야? 이런 그 어떤 무언의 그 이제 실체가 보이지 않는 이런 압력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사를 짓누르고 있고요. 불편함. 그렇죠.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뭐 무슨 뭐 도구나 소품을 이용한 부부싸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랬을지 않았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딱 짚어야죠. 예. 오현주 대변인님께서 지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범진보 진영이나 우리 시사평론가들이 토론하거나 유튜브 방송할 때 김건희 여성이라는 점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도 있거나 아니면 출신이 미천한데 어떻게 영부인에 이걸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나 표현해 본심은 아니었다더라고 또는 불필요한 옛날 직업 논란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뭐 예명 논란 이런 것으로 와서 너무 가시화 된다거나 아니면 여성이 옛날 여성의 성형 문제. 사생활 문제나 또 사실 성형할 수 있는데 뭐 지나친 성형했다는 이런 걸 지적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도층들이 저한테 많이 지적해요.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퍼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하고 설득 떨어진다. 맞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변희 대표나 김인민 목사님하고도 제가 몇 번 방송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지적한 적 없는 거. 물론 이제 가끔은 저희들도 약간 너무 짜증나니까. 근데 이런 게 왜 수사가 멈추고 왜 이게 그 처벌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김건희의 권력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짜증나니까 가식적 이야기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여성이니까 또는 출신 성분이나 흔히 말하는 내노라는 정치권들의 엘리트들보다는 좀 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적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 어머니가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종 비리와 피해자들 양산하고 있던 그때 먼저 양재택 검사를 방패막이로 당 윤석열 검사를 방패막이로 하고 조나무기라고 하는 재벌 오너도 끼고 무속인도 끼고 그걸 비호받고 특혜를 받고 그 과정에서 그 권력에 집중이 들어가려고 경력을 조작하는 범죄도 서슴치 않고 그 과정에서 권오수한테 특수관계 갖고 주가 조작으로 뭐 최소 10억 안팎이 넘는 돈을 벌고도 다 처벌된 분이 처벌 안 되는 이
이걸로 저는 정통으로 이걸로 지적하자는 거예요. 가식 다 빼고. 그래서 주가 조작, 그거는 지적을 하고 부동산 투기. 그거 지적을 하고. 네. 그건 그거들을 지적하되 이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거들을 지적하되 대신에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동과 같은 것들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고 예.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식을 가지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 서문시장에 대해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도 정치적 논란이 벌어져요. 아, 그렇죠. 대통령 때 두 번 들어갔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갔거든. 너 위기 탈출하려고 또 선동하는 거 아니냐. 실제 대통령이 가도 문제가 되는 거지 서문시장에서. 예, 예. 그래서 마무리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이 된 다음에 행각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거예요. 뭐 시장 한번 갔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취임식에 수사 책임자를 불러들인 행위, 극우 유튜브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 뭐 극우 유튜브들이 뭐 전화 받았다 본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관저 개입, 이전 개입에서 무속인 데리고 다녔다는 의혹, 그리고 김종대 우리 정의당 전원이 심지어 그걸로 고소까지 당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도 짓밟고 있는데 선봉했다는 지적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을 보자. 저도 뭐 예를 들면 사생활 문제라든지 뭐 사죄인 거라든지 또는 오히려 지적에서는 안 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이걸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 네. 그만하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다른 주제. 그 뉴스타파하고 MBC에서 정영 목록 이번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맥락을 다 판단할 수 있게끔 다 설명을 해줬어요. 분석을 하고. 요 얘기 좀 한번 먼저 변천님. 아, 제가 그걸 잘 확인을 못해서 확인해 보는 아까 강신협 변호사가 뭐 박영수 특검이 다 몸이라 그랬잖아요. 아, 원래는 다 알고 있던 강신협 얘기고. 이번에 나온 거 관련해가지고 좀 근데 애초에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그 정량 녹취록이 없었어도 모든 시작이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들 해가지고 그 시드머니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 시드머니 관련 수사가 사실은 박영수가 걸려있고 윤석열이 걸려있고 그걸 덮으면서 한 축 결국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부패한 판검사 변호사 이 법조 세력이 완전히 그 묻혀버리는 박영수가 묻히면서 지금 그걸 다시 또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강신업이 한 정말 한 5분 동안 네.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소리를? 소리를 지르면서 이 부패한 박영수 뭐 판사 검사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권력의 간신배들이 이걸 막고 있다 판검사 세력을 못하게. 그래서 윤석열을 겨냥하면서 윤석열 당장 수사하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윤석열 수사라고? 윤석열 수사 왜 안 하냐, 당신이. 그 정도까지 갔어요. 대통령이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강신업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지만 오늘 한 10배는 굽세게 더 얘기했는데 그게 정의향 노출과 연관된 건지 아니면은 어제 이 윤석열이 그 나경원에게 애정 표시한 거에 대해서 보복인지 같은. 아니,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얘기는 뭐 예전부터 우리 변 고문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21번 언급되어 있는데 뭐 돈, 수익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 도리어 거꾸로 2층이 알면 안 된다. 라는 등. 그때 이재명이가, 이재명이가 너희를 싫어한다. 남욱한테. 네, 그 유동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 대장동의 지시이 모두 다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여기서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서 이재명은 언급도 안 됐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뭐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미 뭐 이제 진실이 거의 다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까 그 변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강신업이가 지금 현 정권에서 권력 투쟁을 하고 있거든. 자기의 네. 권력을 좀 더 확장시키고, 지금 굉장히 윤석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권력들을 한마디로 힘을 깎아내리는 힘을 빼앗는 힘을 축소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가운데서 그렇죠. 박영수가 현실 권력에서 윤석열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저 대장동과 관계되어 있는 그 박영수는 아웃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연결시키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은 판검사 세력에 이제 중심되어 있는 거고 김건희는 아까 그 나경원이 판검사 세력의 상징으로 올 때는 거기에서 이 멸시를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멸시? 나경원한테 김건희가 그리고 그런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강신업은 이제 변호사지만은 고대 동문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는 정말 이제 비주류 출신이고 나이 마흔 넘어서 하다 보니까 그 자기 오늘도 왜 자기 판검사 당했다고 자기가 비주류라고 자기 엄청 불이익 당했다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 하고 이제 강신업은 그 판검사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사람들. 한판 지금 붙으려고 오늘은 완전 전쟁 선포 수준이에요. 야, 권력 투쟁으로 지금 가고 있어. 아니, 권력 투쟁으로. 박영수에 대한 지적은 강신업 변호사의 행태는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박영수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은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 사실이 있었는데요. 대선을 2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그런 시행하거나 시공할 때 보상 문제 최고 전문가가 누구죠? 감정평가사들이잖아요. 네. 변호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서는.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정치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뭐 변호사님, 뭐 세무사님 이분들 막 입장 내잖아요. 뭐 모임도 만들고 이분들 모임도 없어요. 근데 느닷없이 2주 전에 400여 명 가까운 감정평가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사건을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냥 민간업체에 맡겨놨으면 이재명은 아무 문제가 없고 민간업체는 엄청난 돈을 벌고 그냥 그렇게 끝났을 사건이다. 네. LCT가 그러지 않았냐. 1조를 그냥 민간이 먹었다. 그렇죠. 뭐 공적 기여 없고 심지어는 인프라 다 지원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른바 양평 부동산 투기도 한신 유플러스 최순순이 한 거 그 약 김건희 일각 한 거 보면요 매출만 800억이에요 한 푼도 안 냈어요. 네 맞아요. 부담금을요 기여금을 그리고 심지어 법에서 꼭 내게 돼 있는 20몇억의 개발 이익금도 다 결국은 영혼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도 아닙니까? 맞아요. 당시에 양평 군수가 지금 국민의힘 김선교 군 의원이고요. 그렇지. 본인이 장모님 잘 봐줬다고 본인이 집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팩트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김선교가 지가 오바돼가지고 내가 윤석열하고 폭탄 주 먹는 사이다. 내가 장모님 일 다 봐줬다. 근데 수사를 안 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그 감정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성남시가 개입 안 했으면 완전히 민간이 다 먹을 것을 성남시가 그래도 1조 원 안팎을 회수한 사건이다. 그렇죠. 장군 이래로 최대 공익 한수 사건이다. 네, LCT 사건만 보자고요. 예. 그 박형준 그렇죠. 시장의 LCT. 어? 어땠어 그건? 아 박형준이 아니지. 그 이전에 누구였더라? 그 전에 새누리당 부산시장들이 다 먹던 시절에. 그때 그 수사검사도 한동훈이 있었어요. 윤석열 한동훈 아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잘했 모범 사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감염병에서 무슨 정치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처음으로 입장 내는 건데 우리 말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왜 박영수가 중요하냐. 진짜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 PF를 1000억이 넘는 돈을 불법 부실 대출했는데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가 나와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눈물 흘렸습니까. 결국 네. 저축은행 연쇄 부도 나와서 공적 자금 다 투입되고 서민들 돈 뜯기고요. 근데 정적 그 브로커를 해가지고 대장동에 돈을 1000억이 넘는 걸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몇십억씩 챙겼던 자가 이제 조우영이라는 자가 있는데 조우영이 바로 변호인이 박영수고 박영수를 연결해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그렇지. 거기서 대장동이 여기서 살아남아버린 거예요. 그때 싸그리 다 처벌됐으면요. 대장동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그렇지? 거예요. 네. 공영개발이 됐을 수도 있고 아, 좀 양심적인 세력이 돌아왔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아까 서병수 부산시장이라고 그랬는데 허남식 시장. 네, 허남식 시장에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정정 꼭 해야 되고요. 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녹취록을 다 이제 들여다봤더니 뭐 모든 곳에 로비를 다 하고 본인들은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지만 결국은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렇지. 여기에 언론인, 법조인 뭐 이런 사람 다 들어가 있더라. 아니 그 자신감을 갖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처벌 안 받을 거라는 자신감을 어디서 얻었겠어요? 성남시장한테 사법 본 일도 없는 성남시장한테서 얻었겠어요? 아니면은 검찰한테 판 법원한테 받았겠어요? 아니, 맨날 안 기부하고 검찰한테 기소당하고 사찰당하고 있는 이재명이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이른바 50억 클럽의 법조인들하고 성대 라인들. 그렇지. 그다음에 하나은행은 돈줄을 댔잖아요. 네. 하나은행은 1조 원 넘는 돈을 내놓고요. 이익은 1%도 안 가져갔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있잖아요. 자기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처럼 살았다.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보이는. 그렇잖아요. 날마다 십수년째 털렸는데 뭐 무슨 비리? 이게 만 원 한 푼도 못 받았을 거예요. 네. 저 어제 저녁에 밤에 새벽에 이거 다 이제 그 뉴스타파 영상 보고 잤거든요. 와,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뉴스타파 영상 길지 않고요. 녹취록을 다 보지는 못했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약간 얘기 나온 것 중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거는 이 녹취록 공개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되었던 수사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검찰의 어떤 이
편향된 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확 지평을 열어 젖혀서 이 검찰이나 검찰이나 법조계나 아니면 한 곳에 집중 그 굉장한 권력들 이런 데를 향할 수 있게 된 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어떤 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한편으로 검찰이 어제 그 동시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 대장동 일당을 이렇게 구속 그 추가했어요. 추가 기소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문제지만 사실 이것이 환수가 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한편으로는 또 수사를 너무 뭐 편향되게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보다는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게 네. 너무 뻔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선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하자. 네. 김건희 특검 안 받아도 좋다. 네. 대장동 네.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했는데 네. 지금 네. 여당에서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수사가 안 되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 새빨간 거짓말이 뭐냐면요. 네. 원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특검을 안 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역사적 모든 특검은 수사가 했어요. 안 돼서 특검이 네. 된 게 아니라요. 수사가 되든 안 되든 그 수사의 주체가 또는 수사의 객체가 불공정 시비, 편파성 시비가 있을 때 특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명백 윤석열 한동훈이 장악한 정치검찰이 그냥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로 하고 실제 법조 권력, 언론 권력, 하나은행 사건을 하나도 수사도 안 하고 박영수, 윤석열, 김만배가 내가 지금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 했는데 그 카드가 뭐냐? 아버지 집을 사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은행 브로커 시절에 봐줬잖아요. 네. 그 김만배가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니까 대장동 변대표님. 아니 뭐 저는 제 얘기보다는 강신업 얘기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이번에 또 추가 기소한 거를 가지고 강신업이 또 엄청 비판하면서 결국 피라미드만 가지고 끝내려고 한다. 얘들 피라미드 세 명, 뭐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애 가지고 끝내려고 한다. 이거 의미 없는 거다. 실제 뒤에 무시무시한 건물들은 지금 수사 아직 칼 것도 못 건드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빨리 수사를 검찰 수사를 그냥 끝내고 그냥 그 특검으로 들어가서 전방위로 해야 돼요. 이거. 자, 그러면 여당은 어차피 안 받을 것 같고 지금 뭐 우리가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특검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식으로 특검하자라고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일단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그 대장금 문제에서는 검찰 수사 어떤 경우도 협조 못하겠다라고 선 거버리고 선 긋고 그리고 이제 단식투쟁까지 필요 없이요. 국정 협조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다 들어왔는데 그 승부를 걸면요. 여론이 한 아무리 내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55대 45로 왔을 것 같거든요. 난 차라리 오히려 승부수를 걸고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세에 나서는 게 맞겠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너무 아니 야당 원래 그렇게 이 대표가 너무 방어적이고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쪽에서 공격 들어가면서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그 현실적으로 특검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뭐 저쪽에서는 뭐 지금 국회에서 합의한 그 저기 해임 건의안 장관 해임 건의안마저 다 묵살을 했는데 특검 그거 받겠어요? 절대 안 받을 텐데 근데 안 받는 이것을 정치투쟁의 동력으로 정권투쟁의 동력으로 해야죠.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왜 뭘 숨이냐 왜 못 받느냐 뭐 이렇게 계속 압박할 수도 있는 아니,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드루킹 특검 안 받으려고 예, 했는데 예, 예.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하면서 결국에는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협조를 거부한다 그러면 논란이 있을 테니까 아니 좋은 정책이면 협조해야죠. 그리고 제가 여기 CJ 단통도 할 텐데 이런 것도 하면서 해야죠. 아, 나 진짜 안 그래도 이거 잘하니까 이거 보니까 이런 거 하면서 하되 생각이 나네. 말도 안 되는 드루킹 특검도 혼수성태라는 별명 있는 김성태가 해서 따내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걸로 정말 사방팔방에 불통이 뛰어서 그걸로 노회찬 의원이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 대표님이 돌아가시는 악성 계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8일인가 단식했어요 딱. 근데 이러면 지금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김건희 특검 하자 뭐 이런 거 투쟁하면서 민생운동하면서 단식 농성하고 문제적인 사람이 제대로 없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말 잘하면 박지원이 김건희 특검 안 된다. 저는 그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겠어요. 박지원 원장은 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은 무조건 하고 여야가 오히려 대장동 특검에 맡기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그다음에
민생경제 쇼에 가야지. 올해 사상 최악 민생 얘기인데. 아니 나 우리 이번에 가스값 나온 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엘리베이터에 붙여져 있어요. 가스값 엄청 나오니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내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이거 정말 우리 집 가스 새나 보다. 가서 좀 봐달라. 가스값이 더블로 올렸다니까 이번에. 이게 택배사님들의 저주가 아니 그 절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택배 빼면요. 온 국민이 지금 똑같은 얘기네. 유가 폭등, 물가 폭등, 금리 폭등. 폭등에 맞서서 폭동을 일으킬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논의의 그 결국 종착점에는 깔때기는 윤석열 퇴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그래서 네. 그 피켓 또 갖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가 말씀에 됐습니다. 말씀에 맞는 피켓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왁자 직거 썬데이 특별편. 특별편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은 사실 주제 여러 개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단일 주제 하나 이렇게 쭉 가버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 통일된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네요. 네, 네, 네. 말씀 오늘 너무 안 하셔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아, 제가 별로 안 했고 저 오늘 의원님 오는 거야. 네. 네. 아니 우리 저희 다음 뒤에 또 있어요. 변대표님은 왁자티클 또 나오니까 거기서 제가 안 나오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하세요. 네. 경고문은 지금 저기 저 체력 안배를 해야 돼. 예, 체력 안배. 아, 멘트 안배도 예. 해야 되고. 저는 이 분노를 안고 촛불 집회로 갈 거고요. 아. 전 대표님은 체력 안배.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오늘 썬데이 왁자지껄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우리가 하는 말이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답답하다, 못 살겠다, 왜 이러는지 설명 좀 해달라.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러질 방법은 나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내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공부하고 또 많이 알아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앞으로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 마무리 잘하시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네.